혼술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잔해요. 우리는 각각 세 번 배웅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193회 시작하겠습니다. 맨 앞에 앉은 남자분, 이게 안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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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참. 다시 감사드립니다. 인심이 담긴 박수라 좋네요. 뉴스 공장에 두 번 연속 네네. 출연하시고 나서 뭔가 약간 바뀌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바뀌었어요. 느낌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전 제 그 유튜브 채널 보지를 않는데 하도 구독자 수가 없어서 901명. 901명. 901명 내가 확인해서 901명. 뉴스 공장이 끝나고 혼술이라는 노래 단 3초 나왔잖아요. 너무나 아쉬워서 찾아 들어왔습니다 하고 300 몇 명이 댓글을 남겨 주셔서 세상에. 역시 역시 뉴. 달라 달라. 뭔가 달라. 제가 네. 자료를 찾아봤어요. 아, 그래? 이거 뭐야? 아이고. 80년대, 80년대. 아까 그 노래, 그게. 아, 그. 어, 이제 주민 들어온다. 뺀질뺀질해진다. 어. 이야. 그때는 곰미남이었어요. 느끼해요? 느끼해. 어, 진짜 머리 숱은 많았구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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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그때 다 가수들이 작았어요. 조용필 형 작지. 뭐, 전영록 작지. 그요. 또, 김범룡이 또 작지. 김범룡 작지. 다 작았어. 다 작았어. 인물로 한몫 봤어요. 인물로 한몫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 내가 그때 느끼했구나, 이렇게 자각하셨어요. 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저희 집사람이 느끼하긴 정말 느끼하다. 그럴 때 내가 벌써, 어, 그래? 어, 라고 느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아, 미국에. 네, 네, 저기 예. 버클리 음대 가셨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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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왜 한참 가수사 활동하시다가 그 버클리 음대 가셨냐고 했더니 그때 서태지가 등장해가지고 서태지가 그냥 한 방에 보내고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싹 다 휩쓸려 내려왔어요? 다 휩쓸려 있죠. 종교에 귀하신 어느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다 떠내려갔어. 다 떠내려갔어. 서태지 등장과 서태지 등장하면서 완전히 노래의 판도가 바뀌었으니까. 가요의 판도가. 가요계 판도가. 예. 내가 쓸 곳이 없다. 그때 활동하던 그 분들 같이 다 떠내려갔잖아요. 다 갔죠. 다. 다 완전히 바뀌었죠. 다. 자, 그래서 종교에 기여하시고 일부는. 네. 자, 평소에 정치에 특별히 관심 없으시죠? 전 없어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지. 아, 진짜. 뭔지 모르고. 뭐, 아니, 그리고, 혼술 새 앨범 나왔으니까, 야, 뉴스 공장이 1위래더라. 다스베이드 유튜브에서 너 나가면은 엄청나더라.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야, 너 거기 나오면, 다음에 너 정권 바뀌면, 너 블랙리스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 주변에서. 아, 그래서, 야, 나는, 절에 가서 노래하고 교회 가서 노래하고 이슬람 가서 또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잘 모르시는 거야. 아 그래요? 왜 몰라요 왜? 아 가수는 노래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오셨는데 뭐 어떻게 노래 다 해버렸어. 아니 이제 해버렸고 되돌릴 수가 없어. 아 내가 이렇게 떠내려가는구나. 밀려서 여기까지 왔구나를 느껴요. 운명아 될 대로 자 총수 한번 믿어볼까?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 여기 이제 오시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부각하시는 분도 있고 대중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신 분들마다 다 하나씩 이제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숙제. 가사가 하나 있어요. 너는 안 돼. 야, 너는 안 돼. 응?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돼. 요 느낌인데, 요거 한 10초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너는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느낌 가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유튜브, 요, 유튜브 구독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901명이에요. 저희가 또 3만 명 만들어드리면 우와 납품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안 된다고 너는 그런 느낌만 전달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숨은 속듯이 뭘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3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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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이내에. 뭐. 3만. 3만. 콜?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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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른 잠깐 멈추시고, 유튜브에서 최성수 TV 딱 치면은, 요거 사진이 나온 채널이에요. 최성수 TV 901명입니다. 901명. 자, 3만 명 가면 나오시는 겁니다. 네. 3만 명 입금되면 바로? 바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최성수 TV 치면. 다른 썸네일 아니에요. 요 썸네일만이에요. 예.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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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대. 애플비대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대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대를 지금 검색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꼭 다스베이다. 구독해!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고민정 시리즈입니다. 문재인 정부 폭망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밀리지 말고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렇지. 특히 탄약 술자리. 탄약 공급. 네. 지난 첫 시간은 이제 외워. 그렇죠.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67. 67. 네. 그렇지. 67, 6만 7천. 자,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나오신 분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고요. 1년 10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사회수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꿰고 계시고요. 역사와 영역부터 앞으로의 대안이 뭔지까지도 너무나 잘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이게 나이구나. 요거 한 장만 갖고 있어도 되게 좋은데. 아, 요거 휴대폰에 저장하면 되겠다. 그거 괜찮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가지고. 네. 복지 어쩌고 하면 쫙 보여주는 거야. 봤냐? 그지?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12세 거가 충치 치료인데요. 이 엄마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만 원 정도였는데 27,400원이면 해결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18세 이하 치아 혼매우는 거 있죠. 이것도 7만 5천 원이던 게 2만 8천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그리고 25세가 되면 여성 생식기 초음파 10만 원가량이던 게 4만 6천 원가량 그리고 34세에 난임시술 예전에 360만 원 정도 됐던 게 1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53세에는 뇌나 뇌혈관 MRI 1,500만 원이던 게 350만 원대로 엄청나죠. 그리고 어르신이 돼서 67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100만 원이던 것이 7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요거 저장하세요 휴대폰에.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복지제도 많이 시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복지제도 다 갖췄는데 선진국 치고 복지제도 없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동수당. 그래요? 우리나라만 아동수당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만 8세까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보통 다른 나라들이 한 15세. 18세까지 다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뭐 15세나 18세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선진국들은 아동 수당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동안. 네, 우리나라가 딱 없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동 수당이고 또 하나가 상병 수당. 이제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네. 생산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일당이 3만 원이다. 그러면 70% 한 2만 천 원 정도를 줍니다. 그걸 상병수당이라고 하는데. 상병수당. 예. 일 안 하면 돈을 원래 안 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병수당입니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준비를 해갖고 시범 사업을 합니다. 다음 정부 때 가면 상병수당이 이제 전 국민한테 확대될 겁니다. 요 두 가지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동수당. 여기 쉬어요. 에 있지. 수당 그거 누가 해준 거야 이 새끼야. 그렇지. 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럼 상병 수당이요? 네, 상병 수당.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요. 어떤 정부가 들었으냐에 따라서 이것도 나가리 시킬 수 있겠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 아플 때 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지. 그럼 받고 싶지. 네. 받고 싶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사실 교수님이 네. 다스베이더 엄청 팬이래요. 아, 그러세요? 네. 매일 봅니다. 그럼 상병이 무슨 뜻이었어요? 부상할 때 상자 아프다 하고요. 병은 이제 일반적인 질병할 때 병자. 아. 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막막하잖아요. 막막하죠. 대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해줘요. 네.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자영업 이런 네.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죠. 해결이 안 됐는데 예. 그걸 이제 국가에서. 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아파도 최소한 보장해 준다는 말. 안 아플 자신 있어? 평생 동안 이 새끼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웬만한 복지국가가 해야 되는 모든 제도들의 마지막 퍼즐을 딱 완성시키고 나간 정부다. 아, 음장 좋아. 요거 이제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어르신들 드리는 노령연금 그겁니다. 네. 20만 원이었는데. 계속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은 한 분당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도요. 요게 좀 19년 통계까지만 나왔는데 41.4%. 네.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40%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 지난주에 어려운 거 나왔다. 정태호 전 수석 임금 근로자들 소득 배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임금 근로자들 내부의 소득 저 격차가 어떻게 줄었나 그 얘기만 예. 한 거고 요 표는 자영업자라든지 일반 사람 모두 다 포함한 해서 이제 소득 분배율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여주는 편인데 요 가운데 표를 보시면 소득 네.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5분위 배율 배웠어요. 예. 네. 예를 들어 상위 20%에 있는 사람 소득이 100만 원이다. 하위 20%에 있는 사람 평균 소득이 20만 원이다. 그럼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배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말하는 거죠. 예. 2016년에 소득 5분위 배율이 6.98배였는데 지난주 발표된 게 2020년 통계까지 발표됐거든요. 5.85배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맨 오른쪽 표도 보시면 상대 빈곤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한데요. X로 따지면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에 몇 프로냐? 2016년에 17.6%인데 15.3%로 2020년에 쭉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 세상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공평해졌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 들어와서 빈부간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지난주에 2020년 통계까지 나왔어요. 4년 연속 데이터를 봐도 보시는 것처럼 소득분배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격차도 줄어들었다. 일관된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이걸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 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 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 그 맞는 말이다. 바로 요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기분이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신문에 잘 안 나요, 이런 거. 좋은 건 안 나와요. 우리 최병령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또 요거를 우리 고 의원님 뭐 그 개인 SNS에 하든지 요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두루두루 전파해 주십시오. 자, 해야 되겠네. 자, 교수님 여기서 제일 써먹을 때 있어 보이는 게 진위 개수거든요. 예. 딱 용어 자체가 예. 진위 개수 아니야 이 새끼야? 요거를 예.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진위 개수는요 여기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생산한 소득이 100원이었어요. 그걸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진위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거죠.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1원씩 갖고 있어. 그럼 진위 개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진위 개수가 1쪽으로 가면 불평등이 극단적인 거고 진위 개수가 0쪽으로 오면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진위 개수가 2011년도에 0.388,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에 0.355, 근데 2020년에 0.331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331이 왜 우겨 줘요? 진이라는 게 그 통계학자 이름입니다. 아, 그거까지 알아야 되겠다. 진위 개수 0.331인 거 알고는 얘기하냐, 너? 새끼. 진위, 누군지 알아? 어느 사람이에요? 진위요? 예. 프랑스 사람이구나. 한 발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진위 개수 0.331. 331. 예. 331.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 그만큼 세상이 평등해진 거야. 예. 진위, 어느 사람인지 알아? 제가 하나만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라고? 이탈리아랍니다. 이탈리아예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주세요. 자, 네. 빈곤율이 17.6%에서 15.3%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이잖아요. 차이가 한 2.3% 돼요. 대략 계산해 보면 120만 명 정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빈곤선 이상으로 소득이 높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거네. 네. 문 대통령이 몇 명 절대 빈곤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낸 줄 알아? 120만 명이야. 네. 새끼, 그것도 네, 모르는 맞습니다. 진위 개수가 근데 제일 그렇대요. 이탈리아, 진위. 진위 0.331. 0.331. 331. 331. 331. 그러니까. 331 숫자. 331. 일단 진위 개수 나오면 웬만하면 다 제압되거든요. 예. 네.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을 때 이탈리아로 꺾어버려야지 마지막에. 예. 몇 년도 사람이야? 1910년. 예, 오래된 사람이에요. 예. 소득분배 구조 비교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진위 개수거든요. 한 마디 더 해야 되겠다. 100년 전 사람이다. 어차피 앞에? 다 못하니까 네. 오늘 재밌는 것만 해요. 이거? 이분은. 아니 이거는 뭐냐면. 이분은 장모 같은데? 맞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설을 해서 판결받은 게 32.4억인데요. 실제로 징수하는 거는 1.4억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돈 안 낸 거야 아직도? 그랬는데 양평 땅을 외손주한테 증여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해서 징수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 징수한 금액이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장모라는 겁니다. 자, 진위 개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0.331? 아니야, 임마, 이탈리아? 100년 전이야, 이 새끼야.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또 딴 거 써먹을 거 한두 개 주세요.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잘 보게 되면 대개 다 유럽 사람들이 만든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거의 복지국가라고 안 하잖아요. 예. 유일하게 비유럽권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농업국가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으로 독립해서 복지국가가 된 나라가 역사상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자, 예를 들면 2016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복지비로 지출한 돈 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 우리나라가 9.9%였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 통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12.3%까지 올라갔어요. 2020년, 21년 따지면 제 추정으로는 대략 GDP 대비 한 14%까지 갈 것 같아요. 14%.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인데 이 국가들이 GDP 대비 한 20% 복지비를 써요. 그럼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우리가 10%였는데 OECD 평균이 20이니까 격차가 GDP 대비 10%가 났죠. 그게 6%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허. 즉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서 유일하게 복지국가란 타이틀로 갈 수 있는 도약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사회 전반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저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요 추세로 쫙 가면 다음 정부에서 복지국가가 되는 건데, 예, 요 추세대로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잘 택하셔야 돼요. 잘 택하세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 퍼져서. 네, 퍼졌다.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를 뽑아야지 우리가 복지 국가로 최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 사람들은 말이죠. 머리가 2000년도 초반 정도에 멈춰 있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진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 복지국가로 확실히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인정하는데 스스로 선진국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맨날 시기상조다. 그 얘기만 하거든. 이미 그런 시절 지나갔어요. 오히려 늦었어, 이런 거는. 늦었죠.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재인 케어 실패했다. 제가 병원 가서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100만 원 중에 한 62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고 그럼 보장률이 62%다. 근데 문재인 케어의 정책적인 목표는 그거를 7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진료비가 100만 원 나오면 70만 원은 공공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그게 이제 정책 목표였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까지 64.2%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나오는 게 암 같은 중증이잖아요. 예, 예. 그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78.5%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오면 785만 원은 이제 정부에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요새 아마 주위에서 암 걸리신 분들 병원비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보장률이 저는 진짜 그 사례예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셔서 굉장히 슬퍼했는데 영수증 이거 딱 받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런 성과가 있는데 비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파탄 난다. 원래 문재인 케어가 출발할 때 목표가 건강보험 적립금이 한 20조 원 남아 있었어요. 근데 20조 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요 돈을 빼서 국민들 병원비를 좀 보태자. 그래서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요거를 10조 원 정도만 유지하고 급여비로 돌리자. 그게 이제 건강보험 파탄 난다고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에 20조 원이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올해 얼마 남았게요? 몰라요.
18조 원 남았어요. 18조 원. 이렇게 오이구요. 했는데도 예,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엄청 많이 지금 적립금이 아. 남아 있고 그 대신 건강보험 보장률은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재정은 남아 있으면서 재정 보장은 남아 있죠. 많이 받으시죠. 보장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감기 같은 것도 그 감기도 안 들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질병들은 병원 안 간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네.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에서 재정 파탄 난다. 그 개뻥이구나. 거짓말이다. 문재인 케어 돈 헤프게 써서 파탄 났다 그러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개뻥이야 이 새끼야. 얼마 남은 줄 알아? 18조 남았어. 1000만 원 들면 785만 원은 정부에서 대준다. 아, 야 안보장률 얼마인 줄 아냐? 785만 원이야? 785. 그럼 785 외우시면 되겠네. 331785. 1000만 원 암 때문에 치료비 나오면 785만 원 정부에서 내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새끼야. 암 한번 걸려볼래? 그런데 재정은 거의 그대로다?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몇 조를 더 그러니까요. 세입을 했어요. 아니 구마리 토끼 다 잡았네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정부가 이제 10조를 쓰고 10조를 남기겠다고 예. 했는데도 재정이 파탄 난다고 하는데 예. 10조를 갖고 있으면 그건 이제 파탄이에요? 얼마큼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예를 들어 1년에 한 70조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쓰는데 70조 원을 보험료로 걷어갖고 그해 그냥 70조 원을 쓰면 적립금이 0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돈을 조금 여유 자금으로 저축을 해두자. 그게 적립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해둘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연금은 지금 내년이면 국민연금은 천조 원이 쌓이거든요. 아,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연금 적립금이요. 내년에 천조 원이 될 거니까 지금 추산으로는 한 200조 정도 돈을 번 것 같아요. 아, 그 사이에? 예. 200조를 벌었어요, 문재인 정부 사이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에, 우리 정부, 말이 배서. 출범하기 전에 국민연금 기금이 700조가 조금 안 됐어요. 내년에 천조 갈 겁니다. 아, 그것도 말해야 되겠네. 예. 국민연금 얼마나 쌓였는지 아냐? 천조 만들었어, 새끼야. 예. 이 새끼가 어디서 곧, 지금. 예, 곧 천조 시대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천조 만들었는데. 예. 그것도 뭐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죠. 오, 천조. 굉장히 돈을 많이 만들었네요. 말이 천조지. 우리나라 1년 GDP가 1800조인데요. 뭐 올해는 한 2000조 될 것 같습니다. GDP의 50%를 지금 뭐 쌓아놨으니까. 국민연금도 파탄이고 건강보험도 파탄 나는 줄 알지,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아예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는요. 예전에 일주일치밖에 없어서 일주일치. 돈을 20조를 아낀다는 건 그 20조만큼 누군가를 더 지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 치료비가 천만 원에 700만 원 지원해줘도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그 300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지원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건강보험을 무조건 몇십조 이상 쌓고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예,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을 필요는 없죠. 그만큼 예. 안 썼다는 얘기니까. 써서 저소득층이 혹은 국민에게 의학적 도움을 줄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발상이 맞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예.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보다 훨씬 적은 나라도 있잖아요. 건강보험은 적립금을 쌓아놓는 나라가 없어요. 그해 걷어갖고 그해 그냥 저 의료비로 씁니다. 심지어. 자, 그러면 무슨 파탄 났다 그러면 퍼주기 하다가 건강보험 18조 남았다. 네. 18조 남았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천조야. 내년에 천조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뭐 잘못했다 또 그러면은 아, 야, 참. 천조야 꺼져. 말하기도 귀찮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하도 오해가 많아서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뭐 자세히 설명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예, 같아요. 예. 천조야 꺼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나일론. 정답 우승입니다. 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나 봐요. 아니요, 잘난 척 시리즈만 읽었는데요. 영어, 우리말, 철학, 문화, 인문학까지 여러 분야의 잘난 척하기 좋은 지식과 이야기들만 딱 모았습니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교양 시리즈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연말연시 선물로 좋답니다. 잘난 척 인문학 딴지 마켓에서 잘 팔리는 책이에요. 예, 사은품도 준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딴지하고 가장 오래 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리운전 단골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꽃집 쓰는 데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기왕이면 착한 콜. 기왕이면, 왜? 기부도 하거든요? 1800-9998. 한 콜당 500원씩 기부합니다.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설계를 검색하세요. 참 재밌는 분들 많아요, 세상에. 자, 재무설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연락 주세요. 수익률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방역 수치도 지킨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총수님과 함께한 다스베이다 방송 이후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6,000명에서 벌써 44,000명이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박시영 대표 오시겠습니다. 자, 이건 새로운 건데 MBC폴이라고 서울대하고 MBC팀이 자기들 기준으로 여러 여론조사를 보정해가지고 매주 수치를 내놔요. 자기들 방식으로 통합한 수치를 발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게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참고로 한번 봐볼만 합니다. 재밌어. 이번 주에 가장 먼저 발표되는 지난 주말에 조사해서 이번 주 초에 발표되는 한사연 조사가 있어요. 이재명 지난주에 40.6이었다가 40.3으로 떨어지고 윤석열 40이었다가 30.4로 떨어지면서 역전된 거란 말이지. 그 부인과 아들 논란이 다 반영된 거예요. 말 좀 해. 아, 맞고요. 맞고요. 이 조사는 ARS 조사 자동답 방식이고요. 네.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건 개요 아니야, 개요? 아니, 이제 ARS입니다. ARS. 가상번호. 이 조사의 특징은 주말에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 네, 금, 토. 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부터 저녁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대략 마무리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 반영돼서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되는 거예요. 그런 조사인데 이제 역전이 된 거야. 이게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한사연 조사로는 처음 역전된 거예요. 골드크로스라고 할 수 있지. 요거는 이제 JTBC. 네, 건데 JTBC. JTBC는 전화면접. 전화면접? 네,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전화면접이래, 씨. 뭐 한두 번은 아닌데 뭐. 휴대폰 가상번호. 이 조사는 3주 전 조사가 그 직전 조사였거든요. 네. 3주 전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된 거죠. 특징은 전화 면접 유선이 섞여 있어요. 예, 유선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인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윤석열 후보로 확정된 이후로 처음 나온 크로스예요. 그리고 요새 네. 욕먹고 있는 리얼미터. 네, YTN 의뢰 리얼미터 조사. 네. 리얼미터는 리얼미터 자체 조사가 있고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하는 것과 갤럽도 자체도 있지만 갤럽 의뢰받은 것도 있거든. 이제 리얼미터가 의뢰받은 것 중에 YTN에 의뢰받은 거예요, 이게. YTN 의뢰 조사가 이제 정례 조사를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대선 5차 조사고요. 네. 이제 앞에 4차는 RDD
무선 90%, 어. 유선 RDD 10%. 이 조사는 안심번호 90%, 유선 똑같이 10% 이렇게 넣었는데, 오마이뉴스는 안심번호가 아니라 RDD입니다. 이 조사가 5월 화요일날 조사가 됐는데, 유선 전화의 10% 영향이 조금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도 유선 10% 빼면 박빙이거나 이재명 후보가 높을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좀 그 리얼미터 씹는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아들 논란으로 0.3 줄고 윤석열은 5 줄었으니까. 근데 어디 국민의힘에서 아니 RDD 하다가 가상번호로 바꾸니까 이렇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항의한 거 아니야? 그렇죠.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는 RDD 방식을 왜 안심번호로 했냐. 근데 이거는 별도의 대선 조사거든요. 아무튼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이제 그러니까. 좁혀졌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디어국에서. 왜 네. 가상번호로 바꾸래? 라고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문 대통령 잘 나올 때는 문 대통령 잘 나온다고 공격받고 윤석열 잘 나온 때는 윤석열 잘 나온다고 공격받고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지. 홍준표 뭐 이런 거. 아니 지금 KSY 조사나 JTBC 글로벌리스 조사는 다 이재명 후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동네북입니다. 동네북. 근데 사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이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 맞아. 원래 그래요. 왜 그러냐면 리얼미터가 ARS 조사하는 기관 중에 제일 인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이 리얼미터 조사에는 잘 응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높을 때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 정치 고관여층이 잘 응했단 말이야. 요즘은 윤석열 쪽에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면 잘 응해. 그래서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리얼미터가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라는 평가를 전문가들은 좋게 해줬지. 아무튼. 요새는 이제 양쪽에서 동네북인 거지, 이제. 그렇죠. 뭐 익숙합니다, 뭐. 익숙해. 내 집이 많이 커지긴 했는데. 칭찬받는 경우는 없어, 리얼미터가. 자, 어쨌든 추세는 이재명이 올라가고 윤석열이 떨어지는 건 한 3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1주 전과 비교하면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한 3주 정도를 이렇게 띄고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대부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 윤석열은 하락세가. 전에는 대선을 마라톤에 비유했는데 지금은 저는 쇼트트랙에 비유합니다. 앞서가는 선수보다 바로 뒤에서 쫓아가는 선수. 누가 타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대체로 역전이 됩니다. 쇼트트랙. 요즘은 워낙 스피디하게 이 정치권도 이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쇼트트랙 제가 볼 때는 어울린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쇼트트랙 어울려. 반 바퀴 뒤지고 있다가 지금 거의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게 이제 두 가지 대목인데 하나는 당선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앞서기 시작했다는 그렇지. 게 여러 복수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KBS 조사 빠졌는데 KBS 네.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0.5 앞섰어. 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그런 식인 그러니까 거죠. JTBC 아까 조사에서도 4%포인트 지지도는 앞섰는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8%포인트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격차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 거죠.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네. 아무래도 이쪽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건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거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주변에서 바뀌는 사람들도 보고 앞으로 또 TV토론회나 이런 게 있을 거로 예상을 하니까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선다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거는 여전히 정권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JTBC 이런 데에서 보면 정권교체 선호층에서 윤석열한테 향하는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6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이 프레임 싸움이 이번 대선 결과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지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첨언하자면 교체론이 탄력을 얻으려면 그게 65%까지 가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처럼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50%에서 55% 사이는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대선은 항상 그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론이 한 40% 이상 나온다는 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한 그런 판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가족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 아들 것보다 그 김건희 건 영향이 크다라는 것은 JTBC나 뭐 KBS 조사 결과를 보시면 5에서 10%포인트 정도는 배우자 리스크가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재밌는 조사를 JTBC에서 했어요. 뭐냐면 선거운동을 누가 잘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잘한다고 보느냐 물었더니 긍정평가 59.7 반면에 윤석열 후보 잘하냐 물었더니 38이 나왔습니다. 지지도에 가족 리스크만 반영된 게 아니라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지지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거예요. 59.7이면
60%잖아요. 내가 지지는 안 하는데 제가 잘해. 제가 잘하긴 잘한다 이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지율 상승 요인이 보여요. 부인 그 허위 격리 여건이 왜 치명적이냐면 윤석열 공정 이걸로 등장한 거예요. 그게 재산이에요. 윤석열의 출마 명분이죠. 예. 근데 그게 깨진 거야. 그게 깨지니까 본인이 디디고 설 만한 발판이 정권 교체 여론 이거 외에는 사라진 거야. 디디고 있을 데가 없어. 근데 이 부인 허위 경력권은 대응을 잘했으면 사건으로 끝나거든요. 대응을 잘못해서 인식을 고착시키게 만들었어. 이게 진짜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권은 그게 도박이라고만 하기엔 억울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게임에 들어가서 포카하는데 도박이라 안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질 않아요. 환금성이 없어서 도박이라고 안 하거든.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것도 환전성이 없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억울해 할 만한 대목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냥 매를 막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행성인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매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프지만. 그렇게 한 차례 맞고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거든? 그건 사건으로 끝났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아유 저거 봐라 저거. 인식으로 남아버린 거야. 폭탄으로 이제 잠재해 있는 거 이거. 매우 나쁜 대응이지. 아, 지난주에. 이렇게 좀 해석해줘. 좋은 해석이야. 지난주에 구글 트렌드 또 네이버 트렌드 등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 아들 검색량도 많았고 중후반에는 낙폭이 이재명 후보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했죠. 그리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낙폭이 확실히 주말 주초에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말씀하셨죠. 네, 대응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뒷북 사과가 컸고요. 이거는 사실 배우자 본인 아니면 후보가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박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저는 웃긴 게 지금 학력 경력 수상 이력에 대한 허위 기재 건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이미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허위다 계속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느냐. 여기에 컨벤션 효과에 독약 효과가 있었어. 컨벤션 효과가 안 나고 처음부터 지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은 준비했을 거야. 지지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건데 그때 이상한 여론조사들 많이 나왔잖아. 막 17% 막 10도보다 못한 여론조사 기관들 막 나왔는데 그거에 심취해가지고 걔네들이 한 행동은 대부분 뭐냐면 선거 자체가 아니라 선거 다음에 대한 김종인 총괄 내각제 얘기하고 선거 지게 생겼는데 무슨 내각제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조준 최고위원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보거를 독을 도려내고 먹어야 되는데 믹서기에 가른 거랑 똑같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 본인이라든지 부인이 뭔가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의원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뭐 이런 모습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난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교수 출신 의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와중에 조수진 본부장이 들어온 거야. 자, 윤 후보의 뜻은 이렇습니다. 부인 그 의혹에 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섭섭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일이 뻥 터진 거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처럼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건으로 만든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막고 있는 거야. 계속 해명하라고. 뭐 해명할 게 뭐 있어. 거짓말 맞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재 영입이 굉장히 컸죠. 신재가 들어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뻔히 알잖아요, 사실. 그러면 사전에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패싱이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 하차하는 것은 본인만의 결정 같진 않고요. 김종인하고 상당히 그 교감하에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의 자산은 이대남이에요. 근데 이대남이 이수정 신재 연속 영입하니까 뭐 하는 거냐 항의하니까 자기 기반이 흔들리는데 사실 자기 바지거든 지금. 중요 결정은 다 윤핵관이거든. 이러다가는 이대남도 잃고 파산할 지경이란 말이야 정치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막 챙겨가지고 손절 선언하고 너희끼리 잘해봐 하고 떠나니까 이 틈에 김종인 찬스. 그렇죠. 찬스 쑥 들어온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나 그리고 조수진 의원 믿었어 예전부터. 나 이분이 꼭 한 건 할 줄 알았어요. 나도 옛날부터 믿었어 굳건하게. 나 신뢰가 두터웠어 이분한테. 이수정 그 교수 선대위원장 영입 중요할 때 써먹어야 하는데 저 사람을 막 써먹잖아 지금. 부인권 관련해가지고. 이거 황당하더라고. 뭐 대학이 잘못한 거다. 윤희수 의원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 저분 꼭 한다. 마이클 샌달한테 시비 걸고. 스스로 매료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하면서 어 나 너무 멋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 제가 그런 이제 분들을 보면 꼭 해낼 거라고 내가 믿는데 해내더라고 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 바꾸기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왔다 갔다 한다. 국민들은 그거를 말 바꾸기라고 보기보다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든가 몇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개혁이 후퇴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유연하게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거기도 인계점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저양반 조삼무산에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럴 수 있죠. 비판이 맞는 말이 되거든. 지금은 용인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다수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바꿨다. 이러면 당연히 역풍이 불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니들끼리 잘해봐 하고 딱 나갔잖아. 실 영향은 저는 2%짜리다. 최근 들어서 30대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20대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대남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쉽게 선대위로 복귀할 가능성은 커보진 않잖아요. 없죠. 이제 그 과정에서 20대 남성들이 어디로 움직여지느냐의 문제인데 신지혜 부위원장의 영입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조차도 맹비난을 했어요. 20대도 특히 남성 중심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 3%, 4%포인트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성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대장동권도 또 있어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한 2% 정도 보는데요. 이준석 효과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대 남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중도층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겠다.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 저렇게 나자빠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국민의힘은 뭐 안 변할 것 같은데 이 인식이 쌓였고 본부장 리스크는 김건희가 자초해서 커졌고 영부인 뭐 제2부속실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잠시 피해보자 이런 어떤 인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고 야 얼마나 숨길 게 많으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저 정도까지 후보가 이야기하지 오히려 김건희만 계속 생각나게끔 워딩을 사실은 윤석열이 한 거예요. 멍청하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단계는 2%짜리지만 앞으로 변화 혁신 싸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꼰대 이미지가 윤석 대표의 진입이 없어졌는데 윤석 대표가 사라지게 되면 꼰대 이미지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이 얘기했지. 근데 내가 몇 살 많다.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나이 먹은 사람 좀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었잖아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네, 본인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자중했어야 되는 신중했어야 되는. 아니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가장 싫어한 게 그거죠. 사과 송구의 이제 그 앞단에 그 얘기를 한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부재와 관련해서 이제 꼰대 이미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 시간이 딱 좋아. 이태수 대표가 요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 동네북이죠. 뭐.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에러가 실제로 났는지 아니면 그 에러가 난 것으로 누군가 편집했는지 모를 영상이 하나 유튜브에 뜨고 보도가 되고 했어요. 네. 영상이 편집이 실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수사 의뢰할 거라면서 이참에 여론조사를 할 때 오류가 실제 생기는지 아니면 해킹이 되는지 체크해봐라. 네.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은 이제 여러 단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사기관들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 진행 순서를 보시면 이제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설문문항 세팅하는 과정 그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면접이건 자동응답이건 컴퓨터에 의해서 발신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자가 수신하는 과정이 있고 통계 과정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로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네.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통계과정에서 생기고요.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개입을 하죠. 기계가 불러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오류가 생기면 1을 부르고 또 1을 부른다든가 1, 2, 3, 4 부르고 나서 4, 3, 2D 돼야 되는데 똑같은 순서로 계속 나간다든가 녹음 과정에서 오류가 ARS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잘못 녹음이 나가면 이제 유권자들도 응답을 하다가 이상하다 하면 항의 전화 오기도 하고 발견되면 녹음 과정이고 예. 제가 말하는 건 코딩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가 하는 거예요.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캐티 시스템, 전화 면접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고 ARS 시스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개 시스템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요거 말씀하신 대로 요 전문 회사들이 있고 요 전문 회사 걸 사용하는 거거든.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그런데 요 전문 회사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걸 사용해요. 네, 공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에러가 났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데서도 에러가 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이게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룰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뭐 전화면접 조사나 ARS나 공이 있다. 저는 경험을 해보면 전문업체 코딩들하고 다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참에 단계별로 그 다 뒤져보라는 거지. 그럼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네. 다 공개하고. 심지어는 또 해킹 시도도 많이 있어요. 큰 회사들도 최근에 해킹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오류 가능성을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미터도 오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응답자분들께서 고맙게도 전화를 직접 주세요. 그 조사는 다 폐기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제보가 오면 아예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새로 이제 조사를 하거나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도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론사 심의원에서 뭐 징계를 받게 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해서 이제 녹음이 잘못 나갔다라는 제보가 온 것이 있었고 그래서 녹취 파일을 봤는데 약간 편집된 흔적이 있는 것 같고 오입력이나 오작동이나 아니면 통신망 이제 혼잡에 의해서 질문이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참에 면밀히 다시 뒤져봐가지고 네, 그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네, 그건 네. 뭐 당연히 그 구멍이 생기면 공개 있어야 될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뒤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공개하고 네. 이참에 더 구멍을 막으면 되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전화 이제 면접 하지 마. 하지 마. 아,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해. 거기까지 궁금하지가 네? 않아. 궁금한데. 궁금하지가 않아. 이거예요. ARS가 정확하냐, 전화면접이 정확하냐. 업계 오래된 논쟁이에요. 아니, 저희는 ARS 전화면접 조사 다 하는데요. 저는 ARS 무용론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ARS... 업계 오래된 논쟁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몰라도 되거든?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각각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잘 살펴보고. 역대 선거에서 무엇이 잘 맞췄는지도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조사 다 해봤는데 두 가지 조사 다 필요해요. 이게 업계 오래된 논쟁이에요. 근데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이게 불거졌거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심각한 거야. 하여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라는 거지. 참에 수사할 맡길 부분 수사 맡기고. 네. 그래서 공개하면 되잖아. 자 가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저 코리아에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아니야? 김이 없니? 그럼? 하루 한 프로 간편하게 치루 업 홍삼정 치루 딴지 마켓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 자 본인의 미래를 빼고 다 맞추시는 우상우 의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진지하게 예언. 하신 바가 있어요. 요 울산 봉화 이거 다시 터지게 돼 있다. 터졌네? 네. 거의 정확하잖아요. 네.
아니 제가 그때 봉합되어서 2차 위기가 온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거만한 표정으로 싹 네. 내가 아니, 뭐라 그랬어. 지금 저것도 저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다른 이제 또 갈등의 불씨가 또 남아있는 거죠. 터질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일찍 터졌어요. 1월쯤 터질 줄 알았더니 너무 빨리 터졌어요. 김종인 총괄은 어머 나한테 찬스가 왔네 확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꼭 김종인 위원장한테 찬스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종인 리스크가 또 있죠. 윤석열 후보가 네. 이준석 대표도 인정하지 않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빠져나가니까 할 수 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권한을 주는 거지만 본부장들을 아무도 안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슬림하게 가겠다. 기동 헬기를 띄우겠다 그랬는데 네. 그 헬기에 태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본부장들은 냅두고 따로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보의 개편안과 김종인 위원장의 개편 구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저건 또 2차 갈등이 생기는 거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봉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보면서 아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윤핵관이 조수진이었구나. 윤핵관 중에 한 명이 조수진이었구나. 그걸 폭발한 거거든요. 결국 윤핵관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거취를 표명하라. 그건 윤석열 후보한테 조수진 공보단장을 잘라달라는 소리인데 그렇지. 안 잘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둬버렸잖아요. 그때 민주주의는 다 그런 거지 하고 이제. 네. 이제 더 이상 이준석 대표의 저 투정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훨씬 강한 거죠. 윤석열 후보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니까 할 수 없이 조수진 공보단장도 물러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건 해결된 게 아니죠. 김종인 총괄도 윤석열 후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속내가 자꾸 드러나는 게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내가 이제 잡고 가겠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조수진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후보가 아유 그게 민주주의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서로 사과하고 뭐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마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이 윤석열 후보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그런 말을 해서 이준석 대표가 관두게 된 거지 라는 식으로 말했단 말이지. 네. 뭘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자초한 것이다. 상황 파악 못했다는 얘기지 이게. 선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디스한 건데. 디스한 거죠. 이분이 정책으로도 디스했거든요. 대선 이후에나 할 걸 뭐 지금 뭐 하자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대위는 후보를 지원하는 측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명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후보를 디스하는 선대위원장은 그건 사실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 어제 그런 말도 했어요. 아, 윤 후보가 처음에 정치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저런 사람 망라해서 배치하는 바람에 선대위가 지금처럼 된 거잖아. 이거 다 윤석열 디스하는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상호가 해야 할 일을 김종인 위원장이 해주고 계시는 거지.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 얘기들이 다. 엄청나게 설사 그렇게 판단한다 해도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났는데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잘린 거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다 할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말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딱 봉합되고 끝나는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1월 달에 터질 줄 알았더니 연말에 터지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거는 틀리셨어. 그래서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 것 선대위원장 저거 큰 건입니다. 큰 건이죠. 예, 저게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일어나 보세요. 송영길 선대위원장이 아, 나 이재명하고 못 해먹겠네 이러고 탁 던지고 나와 보세요. 개판되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 대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대위가 돌아간다 이건 저는. 당은 결국 대표가 돌리는 건데 조수진 의원도 최고위원이잖아요. 지도부 자체 갈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게 단순히 선대위 갈등이 아니라 당력을 모아서 후보를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는 또 다른 게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이라고 하는 받침돌 역할을 하나 하고 있었단 말이죠. 또 쏙 뺐단 말이지. 한 1, 2주 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에게서 지금 상당한 의구심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뭐 좀 시원하게 지지하긴 좀 그런데 하던 사람들도 지금 어떤 단계냐면 아 윤석열은 안 되겠는데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짧은 기간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다 까먹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1월 달쯤 돼서 이제 그 지지율 변동이 또 한 번 올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죠. 이런 게 이제 밑바닥을 허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 이 중도층 공략에 있어서는 결정적 지금 실수를 한 겁니다. 무당층, 중도층은 이런 형태의 집안 싸움을 아주 증오합니다. 과거에 우리 민주당이 개파 투쟁이 아주 심했을 때 중도층이 아주 그걸 싫어했거든요. 저는 집안 싸움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일반 중도층들은. 정치 불신이 거기서 더 커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당대표가 공보단장하고 붙고 윤석열 후보가 방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골수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심판층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떠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부인 대응을 특히 잘못했어요, 그죠? 그건 뭐 결정적인 잘못이죠. 거기서 한 4-5% 빠졌으니까요. 선대위 갈등으로 4-5% 빠지고 부인 문제로 4-5% 빠져서 지금 좁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갈등이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한번 일어난 갈등이 다시 오면 이거는 첫 번째 갈등보다 더 심각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의 정치력, 지도력에 관한 문제로 보게 되어 있죠.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부인이 세금 들어간다 이러니까 아예 부속실 폐지하고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안 시키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부인을 버린 거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부인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영부인이 아니면 부인은 그럼 뭐요? 뭐요? 아니 정상회담 할 때 그럼 혼자 갈 건가? 혼자 가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속실을 없앤다 그러면 영부인은 지금 있는 자택에 놔두고 혼자 청와대 들어가겠다는 소리야? 웃긴 얘기잖아요. 들어가면 영부인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가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속실이 있는 거거든요. 영부인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뭔 소리지? 뭐.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이에요. 근데 영부인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부인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부인을 폐지하겠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 거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또 기사들 써주고 해법이 나온 것처럼. 근데 김한길 위원장 새 시대 그 조직이 있잖아요. 아마 외연 확장 뭐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충돌할 것 같으니까 후보 직할로 빼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원래 저분이 원래 정계 개편 전문가라서 네. 옛날에 안철수 대표 잘 꼬셔갖고 새정치 네. 민주연합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김한길 대표한테 그 하명을 하면 주로 저런 구상들 그런 일을 하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모사꾼으로 보였지만 좋게 말하면 전략가. 그런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이게 정계 개편과 관련된 어떤 수를 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신지혜 씨를 영입하길래 아 감이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상당한 갈등 요소를 지금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저거는 실패한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영입으로 지지층이 몰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영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김만길 대표가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꺼낸 카드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저거는 상당히 내부가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세상에 당의 젊은 대변인들, 젊은 층들이 계속 페이스북에 글 쓰고 방송 나가서 저 영입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분란의 소지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김만길 대표를 너무 과대평가했나? 왜냐하면 그 옛날에 저도 그때 당을 했으니까 보면서 효과를 뭘로 판단해서 저렇게 데려왔을까? 어쨌든 새 시대 준비위원회도 제가 보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룹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김종인 별동대 그룹이 하나 있어요. 기존의 선대위 조직이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보 비서그룹 아마 이게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룹인 것 같은데 한 네 덩어리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보와 관련해서 힘겨루기를 한다.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 되게. 그 정도인데 지금 힘을 쥐고 있는 건 이 사무총장이라든가 보직은 없지만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저 사람들이 실제 중요 결정은 다 하고 나는 바지 아니야. 나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갈등이?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요. 헌데이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확실하게 김종인 중심의 선대위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원래는 다 쳐내는 사람 갖고 하는데 후보가 본부장들은 개편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렇게 되면 비밀팀들이 만들어지죠. 비밀. 후보하고 직접 거래하는 비밀팀들이 별도로 후보에게 보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을 패싱하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라운드가 남았다고 보는 거는 그런 갈등들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던질 거니까 그러면 참 이제 혼란스럽죠. 뭐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터뷰를 안 하거나 SNS를 안 하진 않거든요. 아이, 그 이준석 대표는 절대 입을 다물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거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라고 얘기할 사람입니다.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한다. 그걸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당대표가 협조 안 하면 선대위가 어떻게 돌아가요? 뭐 나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그러고서 딱 당권을 쥐고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선대위 시스템에 커다란 균열이 생깁니다. 당이 안 도와주면요 선대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조건 제한돼 있어요. 후보 일정하고 메시지 말고는 다 당이 하는 거예요 원래. 저거 참. 어쨌든 뭐 내가 걱정해 줄 이유는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김종인 위원장이라도 힘을 실어줘야죠. 그렇지. 다 네. 잘라내고 네. 모든 조직 다 무효화하고 그러니까 인선권을 줘버리고 그럼 짜보세요 판을 이렇게 해야 되는. 초반에 민주당 선대에 안 들어갈 때 우상호 의원님이 아, 그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아 이거 안 들어간다 와. 그러고 나서 전권을 가지고 막 친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 불안해했거든. 결국은 그렇게 한 길 잘했죠.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총괄본부장에서 잘렸어. 잘렸다. 정치에서 리더십의 중요한 거는 나쁜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집행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되는데 결정을 빨리 안 해주면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돼요. 선대위 초반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우리 선대위가. 그렇지. 지금을 확 바꿔놓고 나니까 팽글팽글팽글 돌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빨리 결정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에서는 당일 결정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계속 다투다가 노선 다툼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2012년도에 문재인 선대위가 그렇게 그랬었어요. 계속 이 위원장과 본부장들 사이의 의견이 충돌하면 에잇 그리고 다음 주에 결정하자고 일주일 미뤄버리니까 그만큼 안 돌아갔죠. 그다음 정세균 상임 본부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돌리기 시작을 늦었어요 그때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정권을 갖고 하는 건지. 진짜 정권을 다 주지는 않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 정권을 준다는 건 인사권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본부장은 안 잘라요 그러면서 정권을 줬다는 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정권을 준다는 게 어딨어. 네. 조수진 공보단장이 나는 대표 말 안 듣고 나는 후보 말 듣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선대위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당신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나는 후보 얘기만 듣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고는 처음 들어봤어. 야, 어쨌든 저쪽 개편안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후보 결정됐을 때 첨바디가 10% 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 맞는 말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저기 울산 보고 아 저거 터진다 맞는 말씀이잖아. 이거 크로스는 언제쯤 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쪽도 긴장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분위기는 좋잖아. 저쪽에서 사고 터지니까. 근데 다 지지율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 리스크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대위가 좀 긴장해야 되는 건 후보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조금 산만해졌어요. 우리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들이. 다시 정돈할 필요는 있죠. 이제 중도층들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떠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온 건 아닙니다. 그럼 저 중도층을 잡기 위한 행보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시 제 포지셔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나를 써라.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다스베이더 나오고 뉴스공장 나오고 뭐 온라이프 TV 하고 이런 게 좋아요. 지금은 선대위를 개편하면 이제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방향에서 포커싱을 어디로 할 건가를 좀 더 정확하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재명의 가치를 좀 팔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판하고 문제점을 막 지적하고 그래서 중도들을 흔들어 놓은 것까지 성공했는데
우리한테 오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오게 하는 건 네가티브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가치를 재정돈해서 왜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가를 설파해야 돼. 지금은 윤석열 되게 할 거예요?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거든요. 이 사람 문제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설득이 됐어요. 근데 왜 이재명이야? 할 때 그 왜 이재명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그 캠페인이 시작돼야 된다, 1월달에. 그러면 1월 중순쯤에는 골드크로스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선대에 못 들어가셨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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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유연히 박수를 많이 받으시네. 요즘 유럽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물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보, 재고가 진보밖에 없습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진보 많이 얘기하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볼 때보다 웃겨. Hi, Ojun. It's Dimitri from Belgium, from Gimber. I hope you're fine. Hey, you know Belgium, a very small country, but we have great products. Belgium is a land of mussels. Belgium is also the land of fries. Delicious fries. Belgium is also the land of sprouts. You know sprouts? If you don't have them, come to visit Belgium. Wonderful. Belgium is the country of beer. We have plenty of beers. Belgium is the country of chocolate. Delicious chocolate. But since a couple of years, Belgium is also the land of Gimber. Gimber, you know, this heavenly drink that you mix with sparkling water. Thank you. Kombi. Bye, Ojun. 이 양반이 사장이에요. 예. 2019년에, 얼마 안 됐어. 2019년에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미식 어워드가 있어요. 여기서 논 앤콜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어. 근데 처음에는 안 팔리는 거야. 딴지 마켓에서 알려지고 나서 거꾸로 한국에서 히트친 음료수 있다며 하고 유럽에서 거꾸로 잘 팔리기 시작했어. 싫어. 사장이 그래서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해. 그래서 저런 거 우리가 달라고 안 그러는데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직원들하고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 맛있어? 딴지 마켓에서 합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 오면 집안일을 마치고 두세 시간 게임을 하고 이혼 사유 됩니다. 집안일 마치고 두세 시간 게임. 내 취미. 원래 나 이런 사람. 100, 와, 한 대 탁 쳐버리고 싶네요. 저 아이가 생겼기를 바랄 정도로 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사연자분은 게임이 하루에 두세 시간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게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말도 안 되죠. 왜 게임을 포기해? 1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어. 많이 살았을게. 모든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모든 거를 맞춰주겠다. 정말. 아... 장난 아니죠. 언니 카톡 보면 언니가 뭐라고 하면 예. 그리고 가끔 이것도 붙여. 예, 많이. 그리고 언니가 막 뭐라고 하면 예, 죄송해요. 지금 거의 자아가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연애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사람. 아, 진짜요? 헤어진 커플은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끝을 알고 있는 소설책을 한 번 더 읽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랜만에 탁현민 비서관. 자, 어차피 포탈에서 해외 순방 뉴스 안 나오잖아. 아니, 순방 갔다 와서 여기 들르는 게 루틴이 돼버렸어. 순방 후 보고. 네. 호주에 갔다 왔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몰라, 진짜로. 그래도 이번에는 다녀와서 뭐 셀카 때문에 좀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가서 잘한 것들은 정말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자, 우선 호주는 왜 간 거예요, 호주는? 호주는 국빈 방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우리를 국빈으로 초청한 거지. 거고. 사안별로는 핵심 광물들. 광물. 이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난번 요소수 사태 때도 보셨겠지만
이제는 안전한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 확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호주가 핵심 광물, 뭐 휘토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와 공급할 수 있도록 다져놓는 MOU가 하나 중요한 게 있었고요. 우리 입장에서 그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명품 자주포라고 알려진 K9 자주포와 그 자주포를 위한 탄약 운반차 1조 원어치 정도. 1조 원이나? 예. 총액으로 따져서. 보도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있냐. 우리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있는 데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둘 다 우리 필요인데 이거는 그쪽에서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 있는 기술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왜냐하면 호주도 자원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성장했던 나라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서 본인들도 새로운 기술, 수소 에너지라든지 태양력 에너지라든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해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걔네는 서양 같잖아. 근데 첨단 기술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양국의 이해가 마저 떨어졌고 또 하나는 코로나 국면에 호주가 단 한 번의 국빈 방문도 안 받았어요. 외국 정상들. 자국민도 안 받았는데 뭐. 네, 맞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국민이 귀국을 금지시켰어요. 호주는 골 때리는 정책이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상외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로 저희를 초청을 그러니까. 한 거거든요. 여러모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는 게 좋았고 물론 중간에 오미크론이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아, 호주 총리 이런 거였구나. 코로나 국면 후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하는데 누구를 그러면 처음으로 국빈으로 부를까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도 선거가 있거든. 선거가. 맞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왔을 때 아, 정치 잘하고 있구나. 외교 잘하고 있구냐. 소리를 들을까 고민한 거지 걔네들도. 그리고 저희가 좀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거 진짜야. 왜냐면, 진짜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생각해봐.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다 갔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아, 참, 그냥 다시. 우크라이나래. 자, 다시예요. 다시예요. 다. 그거 뉴스 안 나올 몰라요. 국빈 방문했거든요. 그냥 놔둘 걸 그랬나? 근데 그 나라에서는 큰 뉴스예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대선 전에 미국에 가서 누구 만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떠오르는 대통령이 됐어요, 문 대통령이. 그 전에 콜롬비아 대통령도 왔다 갔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잘 모르는데 네. 콜롬비아 대통령도 왔다 가셨고. 국민들이 아, 이 사람 만났구나 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왔다 간 다음에 요즘은 구글이 잘 됐으니까 그 나라 언론이나 그 나라 유튜브 찾아본단 말이야. 걔네들한테는 빅뉴스예요. 도착해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 이런 거 살펴보잖아. 살펴보더라고 자기들도. 그래서 저희가 피곤합니다. 그 대접을 또 잘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이제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첫 마디가 형님이에요. 진짜로. 그 만찬사나 뭐 공식 스테이트먼트 할 때 형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여사님도 그 말을 배워서 우리 여사님 보고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호주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가 있었고 호주의 구체적인 그 요구가 정치적 있었습니다. 필요가 있었네요. 저희가 오미크론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막판에 일주일도 안 넘겨놓은 상태에서 야 우리가 진짜 꼭 이번에 가야 될까까지 얘기했는데 꼭 와달라고. 아니 자기들도 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대통령 불러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업인들도 나왔지.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우리 기업인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 호주의 방역 강화 때문에. 근데 우리 기업인들이 못 가면 상대 국가의 기업인들도 행사에 안 오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없으니까. 카운터 파트너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갔다는 것 때문에 호주의 주요 광물 기업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한국 대통령이 갔고 차 한잔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온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정도 되면 전 세계 돌면서 강연하거든요.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제가 보기엔 문 대통령 퇴임 후에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초청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근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지금 천대받고 있지. 전 세계에서 다 아는 대통령이에요, 이제. 대통령께서 양산에 계속 계신다고만 안 한다면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적 인지도가 그만큼 생긴 최초의 대통령이라도 두고 봐. 그렇게 될 테니까. 이 사람들 기업인들인가? 아니요, 이거는 공식 오찬입니다. 대통령 얼굴이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대통령도 안 보여. 아, 이게 B컷이구나, B컷. 네, B컷들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따지면 현충원. 그러니까 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 뒤에 빨간색 양귀비 꽃인데 저기 꽂혀있는 자리가 전사자들의 이름, 아... 확인된 이름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떠날 때 호주의 모터케이드를 담당했던 호주 경찰들이 대통령께 기념사진을 요청해서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다 B컷이구나. 대통령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 검은색 부츠를 신은 분들이 오토바이, 예, 사이드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분들인데 4명이 붙냐 10명이 붙냐에 따라서 그 대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통상 4명에서 6명 정도 붙여요. 아. 치워보세요. 몇 명 붙이고 12명 붙은 건가? 네. 자, 이거는 호주는 좀 특이한 게 총리가 있고 총독이 있잖아요. 총리는 선거로 뽑는 거고 총독은 영국의 여왕이 임명하는 네. 거죠. 네. 호주 전체의 총독이 있고 각 주에 또 총독이 따로 있어요. 이 사진은 시드니의 총독의 관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영국 여왕도 정치를 하지 않지만 영국 여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총독이 있어. 네. 실제 정치를 하는 건 아닌데. 정상들끼리의 오찬은 어떻게 하냐. 이게 그 테이블 세팅입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맛있는 거 나와? 응? 여기서? 저희는 나가면 생선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생선을 좋아, 이제 기호를 미리 보내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선호하는 온도는 몇 도고, 뭐 이런 거 쭉 적어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모든 오찬 만찬은 다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 생선 먹는 거구나. 한치의 예외도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내는 쪽에서는 한 번 내는 거니까 그렇지. 우리의 선호를 고려해서 생선을 주는 거고 배려한 거지. 그럼. 우리는 계속 뭐 주총리 오찬, 주총독 오찬, 호주 총리 오찬, 호주 총독 오찬 네 번을 다니지만 결국은 생선인 거. 돌아오면 라면 끓여 먹고. 돌아오면 라면 끓여 먹고. 네. 그 셀카 가지고 이제 놀다 왔다고 공격한 거 아니야. 셀카는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 호주 총리가 찍었죠. 호주 총리가 셀카를 찍었어. 찍었고 네. 호주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같이 사진을 찍었을 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셀카 찍으러 거기 갔냐. 네, 셀카 찍으러 거기 갔냐 뭐 등등 하는데 상당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해요. 상대국 정상이 우리 정상에 대한 호의와 친근함의 표현으로 셀카를 제안했고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마치 몹시 부적절한 행동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걸 제안했던 호주 총리 입장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찍었다 그러는데 호주 총리 관저가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어요. 가봤어야지. 네. 거기에 타국의 대통령을 초청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한 건 처음이에요. 호주 총리가. 관저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와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것만 호주 관련해서 크게 기사가 됐어요. 딴 거는 뭐 기사가 된 게 없어. 그런 거나 나와야 기사가 되는 거지. 여기서 처음 듣는 뉴스들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접을 임기 초 때도 못 받았던 대우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데 들어오면 왜 이렇게 밉상인지. 지지율 잘 나올까 봐. 자, 올해 순방 몇 번 갔다 왔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순방을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워싱턴 갔죠. 아. 그다음에 G7. 네. 갔다 왔죠. 스페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순방 갔다 왔죠. 그 다음에 G20, COP26, 그리고 바티칸. 맞다. 그리고 호주 앞에도 또 어디였죠? 아, 뉴욕. BTS. UN, UN 총회. 제일 큰 걸 이제 UN 총회와 하와이. 네. 그렇게 갔다 왔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움직였던 거죠. 요게 BTS 갔을 땐가?
요거는 그 부통령이랑 같이 기자회견할 때 이때도 이 에밀라 부통령이 옷에 뭐 손을 닦았다느니 아 그렇지 예 아 요때 예 그래서 아 저... 문 대통령하고 지금 부통령이 있는 거구나 예 멀리서 잡은 거네 어 그걸로 포탈의 메인이 돼요 예 생각나요 마치 문 대통령하고 악수한 게 더러워서 손 닦았다는 뉘앙스로 보도해서 크게 우리나라에서 보도했잖아 미친놈들이야. 대통령께서도 부통령이랑 악수하고 나서 나가시면서 손소독제를 썼거든요. 그런 것만 보도가 돼요. 네. 그런 것만. 아유, 비컷이네. 이거 재밌다. 비컷으로 보니까. 이거 왜 화났어? 이거 뭐야? 이거는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게 이제 워싱턴 백악관의 루즈벨트 룸인데 미국 역사의 많은 결정들이 이 방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마지막 기자회견 직전에 일정의 회의를 하는 장면이죠. 아니, 근데 문 대통령이 왜 전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아, 일정이 진행되고 아직 있으니까. 피곤해가지고 눈 감은 네. 건가, 이게? 아. 거의 피곤함의 끝을 달리시고 계신. 아, 피곤하면 이게 몰입이 되는구나. 요국 정상회의의 마지막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네, 꼭 가지세요. 아, 마지막 리뷰를 하는 거구나. 예, 그 마지막 리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찍은 거고? 예. 본인이 찍은 비컷이구나, 이게. 네. 예. 이게 웃기다, 이거 뭐야. 이거는 그 대통령 전용기의 회의실인데요. 내리기 직전에 보면 이제 먼저 문이 열리고 밑에 사람들이 서 있고, 그럼 저 위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리기 직전에? 네, 내리기 직전에 주요 수행원들이 다 모여서 긴 비행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이렇게 있으면 제가 밑에 준비된 걸 다 확인하고 대통령께로 가서 대통령 먼저 내리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손을 흔들면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 손 흔들기 바로 직전이구나. 네, 이게. 바로 직전. 아유, 재밌는데요, 이거?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는 G7 때 아이 뒷모습 저 헤어스타일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영국 총리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이것도 마지막 그 성명 발표하기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아우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원고를 한 번 더 읽어보는. 이런 사진들은 처음 본다. 아, 이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야. 오스트리아 오찬장인데 기본적으로 오찬장의 기본 건물의 구성이 저 정도인 거예요. 옛날에는 합스부르크 왕가냐. 아, 유럽을 지배했잖아. 야. 근데 저런구만. 그냥 음식이 계속 생선이 나와도. 먹을만한 거죠. 먹을만한 거죠. 네. 이건 스페인입니다. 아, 숙소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영빈관. 많은 나라들이 영빈관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빈관은 국빈이 오면 거기를 숙소로 제공해요. 대개 그 나라의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을 운영하는데 이건 이제 스페인에서 운영하는 영빈관인데 이렇게 그 일종의 의장병들이죠. 중세시대 복장을 하고 저렇게 가드도 쓰고 실제로 방에 들어가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겠지. 방이 진짜 그 미술관에서 보던 그런 그림들이 방방마다 다 쭉 붙어 있고 설명 안 끝났는데 왜 넘겨? 그 방마다 그 버틀러가 한 명씩 꼭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 커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커피를 갖다가 줘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우아하게 사는데 새벽에 밖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초상화들이잖아요, 주로. 궁에 걸려있는 네. 그림들이 좀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비극적으로 많고. 돌아가신 분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박물관 안에서 자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어이씨 뭐지 하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저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네. 그 시간에도 그걸 들고 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영빈관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정상들이 오면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묵습니다. 영빈관이 없구나. 이 장면이 재밌는 장면. 이게 뭐야? 제가 돋대기 시장이라고 얘기했던 COP26 136개 정상들이 모여 있는 아, 정상에 걸려 네, 넘어진다는데. 이게 정상 라운지인데 네. 우리 테이블과 그 옆 테이블만 음식이 있어요. 그러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정상들이 세션에 들어갔어요. 136명이. 136명이. 보통 이제 뷔페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깔아놓고 정상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면 바로 드시고 다음 세션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주문을 받는 거예요. 아, 주문을. 끝나고 나오면 30분 정도 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주문을 해서 그렇지. 음식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136명의 주문을 언제 받아서. 네, 제 생각에. 그때 이제 정의용 장관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님 이거 음식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떡하지? 그래. 일단은 11가지를 다 시키죠. 아니 뭐라도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관님이랑 저랑 앉아서 11가지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짠머리의 승리구나. 짠머리의 승리. 어. 그리고 정상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해. 되게 시장 아시죠? 오전부터 그치. 세션이 있었어요. 다 이제 우리가 잡아놨던 7번 테이블. 7번 테이블 잡고 이제 대통령 앉으십시오. 곧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저 옆 테이블도 우리랑 똑같이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아, 머리를 영리하게 쓴 이 수행들이 있는 대통령들만 밥을 먹구나 지금. 134개 정도의 나라는 계속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6개 중에 두 나라만 먹고 있냐 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니네 그거 어디서 났니? 그래서 아 우리는 싸웠어 그랬죠. 옆 나라 어디야 여기야? 아 모르겠어요. 우리 모르겠어요. 아, 우리 거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유 막 속이 바짝바짝 타죠. 음식. 눈치인데 사실 해외 나가서는 정말 눈치. 눈치를 얼마나 빨리 보느냐, 얼마나 기민하고 잽싸게 움직이느냐. 전부 커피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전 비서관들은 서로 보면 딱 아나? 공통점이 보여?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대통령께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뭐 앉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뭐 이런 디렉션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응? 그게 제 일이고. 응. 근데 그 말을 못하는 나라가 꽤 많아요. 아예. 정상 눈도 못 마주치는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시아의 어떤 왕조국가라든지 아~ 뭐 중앙아시아 저희... 쪽이라든지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안절부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로 보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렇죠. 잘못 가고 있다는 말도 못 하는 그리고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길을 잘못 가는 대통령님들은 되게 자신이 있어요 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뒤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의장관들이 있고 유럽 국가들은 친구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거의 누가 총리지? 누가 대통령이지? 이런 느낌을 주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 사이 어디쯤인 것 같고 그리고 의전비서관이나 뭐 의전관들은 뭐 복장이 단정해야 되고 나가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장난 아니게 입어요, 정말. 장난 아니게 어떻게 입어요? 어떤 모 국가의 의전관은 진짜 빨간 거, 뭐 파란 거. 제가 봤을 땐 제가 제일 정상적으로 입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아, 그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 또 왕정국가의 의전관 한 명은 자국의 왕한테 이리로 가세요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부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감히. 감히 왕이 선택한 길을. 가끔 우리 대통령님도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놈 저쪽으로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뒤로 한 10명이 우르르 다 따라가죠. 아니,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음 주 한 번 더 합시다. BTS 얘기 뒷이야기도 있고 고생한 이야기도 많을 거 아니야. 뭐, 예, 있죠. 이번 위에 있죠. 한 번은 순방 나가서 비상벨이 울린 적이 있어요. 비상벨? 화재 경보기가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 세 개 나라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5층, 뭐 다른 나라가 13층, 또 다른 나라가 10층.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안내가 나와요. 뭐 불이 났으니까 모두 로비 바깥으로, 뭐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세요. 근데 대통령이 계신 장소를 PRS라고 하는데 그 PRS 앞에 우리 수행원들은 전부 뛰어간 거고 다른 나라도 밖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구하러 갔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그냥 나갔구나. 네. 저도 사실은 밑으로 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나가서 목숨을 구한들 더 살아서 뭐해 혼자 남은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던 적이 있지.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앞으로 모였던 거야? 근데 갔는데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모든 수행원들 중에 누구의 로열티가 다른 나라 두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외교 결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호주 제가 그걸 왜 외교 결례라고 그 얘기를 굳이 했냐면 다른 나라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외교는 그 수준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해해주고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해줘야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지. 그런 위치에 가보지 않았잖아. 아, 예. 아, 이거 재밌는데. 요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그 이전의 순방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잖아. 최근 몇 번만 했는데, 요거 더 합시다, 요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질문을 좀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사진 따라가다 보니까 얘기도 뒤죽박죽했는데, 자, 다음 주에 그럼 비트 세기도 하고. 아니, 나도 임기 말인데 지금 계속 바쁘거든요? 138일 남았는데, 인기 말 같지가 않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 다음 주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거. 이거 시리즈를 해야 되겠어. 이때까지 순방 다 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유, 잘 잤다. 어? 꿈이었네. 꿀잠 한번 자보는 게 꿈이다, 정말. 꿀잠이 당신에겐 꿈 같은 일인가요? 최신 연구시설과 한국인 천여 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50만 개 라텍스 조각으로 만들어낸 우유 베개. 당신의 수면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수면 공감 우유 베개.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평소에 세탁기 청소 잘 하고 있어? 아니, 따로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는 주기적으로 분해 청소를 맡기는 게 좋아. 하지만 자주 부르기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땐 세탁소 클리너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쓰다가 흐르고 찌꺼기가 남기 쉬운 가루형보단 바스에서 나온 국내 최초 탭슐형 클리너를 써봐. 지금 딴지마켓에서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바스 클리너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5일분 앞서 구독해! 자, 귀염둥이 5인방 모시겠습니다. 오늘 호응 좋네. 오늘 진마밖에 없어. 다른 거는 오미크론 때문에 다 늦어요, 지금. 물류가. 도착한 것은 진마밖에 없다. 아니, 이거 재고 아직도 남았어요? 아니. 진작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다 팔려야 되는데. 새로 들어왔어, 새로 들어왔어, 이번에. 이거는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재고가 남을 수가 없어요. 안 팔릴 수가 없어. 아니, 집에서 진버를 먹을 때는 굉장히 연하게 타서 먹거든요. 아까우니까. 이거 여기 농도를 맞추려면은 금방 먹어요. 그렇지. 그래서 연하게 해서 아껴 먹는데 여기 오면 진하게 타줘서 너무 좋긴 한데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진하게 타 먹게 된단 말이에요. 아껴 먹고 싶다. 이거 우리나라에 공장 하나 지어야 돼요. 이거. 공장 하나 지어야 돼. 아, 진짜. 이거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 마시거든. 네, 이거는 한번 맛들이면 계속 먹게 될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한마디로 마무리하죠.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 광고 업계를 평정합니다. 꼭 사세요. 자, 오늘은 부인 학료. 이게 표로 만든 거거든. 너무 많은데 가장 핫한 뉴욕대. 요거 내가 디테일이 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녀오신 분들을 크로스 체크를 좀 했거든.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 뉴욕대 이상하다. 근데 이상해. 기억나지? 그때 기억나죠? 아, 진짜 촉이 그때 좋아. 찍었는데. 촉이 좋아, 하여튼. 촉이 좋아. 근데 저는 그래도 그때 한 달은 갔다 왔을 줄 알았어요. 한 달, 그렇지. 5일이야. 5일. 학력란에 이렇게 썼잖아. 2006년. 5일 갔다 온 거를 학력.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 1년 갔다 온 줄 알지. 적어도 한 학기는 연수를 갔다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네. 닷새짜리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자, 그때 사진들이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일정 중에는 교수들은 다 이름을 지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같이 따라간 교수님들이 또 강연을 했거든? 한국 교수들이
거기 가서 강연하면은 뉴욕대 연수가 되냐고. 수료증에 보면 5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일정을 들었는데, 이제 잠깐 특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타잔 보는 팀? 그 다음에 라이언킹 보는 팀 이렇게 나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애플 스토어를 갔대요. 소호지구에 애플 스토어가 처음 생겨가지고, MBC 방송국 갔다길래, 뭔가 방송국하고 연결해서 간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관광 투어 코스가 있어. 거기. 그럼 닌텐도 전시관 가고, 마지막 일정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뉴저지에 가면은 미 동부에서 제일 큰 아울렛이 있습니다. 우드버리라고. 그러니까 아울렛으로 일정을 끝낸 거야. 느낌이 오잖아. 수학여행이에요. 수학여행. 탐방, 수학여행 이런 거거든요. 수학여행을 누가 학력에 넣어. 더 웃긴 거는 두 명의 외국인 교수가 특강을 한 번씩 했대요. 했는데 영어를 하잖아. 통역이 관광 가이드가 나온 거야. 그분이 영어는 잘하지만 전문 용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강연을 중단시키고 같이 갔던 교수 한 명이 임시 통역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행사가 어레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여행사가 어레인지를 해요. 왜 마지막에 아울렛 투어가 있겠어요? 왜 관광 가이드 통역이 들어왔겠어요? 이거는 학교 대 학교의 교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아이디도 안 나와. 대학 아이디가 나온다는 건 그 아이디를 가지고 막 출입도 가는 거 막 해야 되는데 수학여행을 학력에 넣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허위 학력이지. 학력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진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오른쪽 여기 보면은 연수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연수 빠져나가는 거죠. 학력량에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5일짜리 수학여행을 학년당에 그러니까 넣어. 이게 해병대 캠프 나왔으면 전부 다 해병이게. 콘텐츠 진흥원이 돈을 내서 위탁 개설한 과정이에요. 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처음부터. 학력이 아니야. 독립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냥 GLA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요 GLA 과정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제가 실제로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인가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참석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이게 장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이제 여기에 입학시키는데 그렇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학력을 좀 약간 부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친목 모임, 그 다음에 인맥 쌓기 되게 좋거든요. 거기에 국회의원이나 뭐 판사, 검사들 한두 명씩 끼워 넣으면 이제 폼이 딱 모양이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한테는 공짜로 해준다고 이렇게 그렇지,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듣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모양이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학여행 같은 걸 한번 가요. 수학여행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유엔 스쿨은 빠지고 GLA 코스라고 GLA 해야 돼. 코스 요것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서울대 경영대학이라고 써놨는데 경영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문을 위주로 공부하는데. 근데 이게 경영 전문 대학원은 그런 친목 모임 이런 측면이 있는 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더 재밌는 얘기는 하루 이틀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땡땡이들 쳤대요 다. 그분께서는 이틀 하고 나서 쇼핑을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양반이 진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안양대 지원서에 보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2004년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대상을 받은 것 같잖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라는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이 대회 이름이에요. 골텐이지.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아니 이거 왜 뉴스에서 안 하셨나요? 아니, 이 재밌는 거를 진짜 재밌지. 숨어 있는 디테일이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는. 숨어 있는 디테일이야. 진짜 똑똑하다. 그런 진짜 똑똑하다. 그런 이름을 다 찾아내. 이거는 꼼꼼하신 각하가 비슷한데? 꼼꼼하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각하, 그러니까 MB 각하. 그러니까 삼성 플라자를 삼성 미술관에 써놓고 자기한테 면접으로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어? 삼성은 들어가잖아. 들키니까 업계에선 삼성 플라자를 삼성 미술관이라고 했다고 거짓말 또 하잖아. 거짓말이야 이거. 뉴욕 제가 좀 갔는데 뉴욕대 갔다 오는 거 똑같은 거야. 여기는 아마추어 행사도 많이 해가지고
중견 작가가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린대요. 그렇죠. 삼성 미술관은 대한민국 최고라는 뜻이고. 근데 그거를 그냥 과감하잖아? 너무 과감해요. 너무 과감해. 과감한 거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광남정 근무 이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교생실습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숙명여대 재학 시절이랑 딱 맞아떨어지네. 교생실습 나온 거 가지고 광남중 재직이라고 뻥쳤네 뻥쳤어. 그때는 언론에서 크게 치고 안 했어. 예, 그랬는데 이번에 여당 쪽에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 나 거기 교생 있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아니, 그렇게 안 했지. 교생 근무. 10만 원씩 주고서 하는 그거였어. 예, 맞아요. 이게 진짜 가짜뉴스지. 교생은 학생 신분으로 돈 내고 실습하는 거잖아요. 근무는 채용이 된 거고. 교생을 할 때는 아직 학생이에요. 실제로 숙명여대에서 그때 돈을 지급했어요. 그 광남중학교 쪽에다가. 그리고 나 학점 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근무야. 아니, 그리고 누가 교생 갔다 온 거를 누가 저기 경력에다 써놓습니까? 그, 너무 과감하다는 거지, 나는 이게.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2014. 대상이라는 대회가 있어, 2004년에, 실제로. 그래서 뭐 했다는 거야, 그 대상이라는. 그냥 그렇게만 써있어. 그랑프리라든가, 무슨 우수상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받은 게 없으니까. 이걸 떡 써놨어, 그냥. 주최측 잘못이네. 뭐, 대학교 잘못이라고 이수정 교수가 말하듯이. 주최측 잘못이잖아. 이름을 그렇게 지어, 왜. 남에게 범죄 의혹을 저지르게, 거짓말하게 만들게. 정말 잘못이다.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 이것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 아니잖아요. 청문회 때 그 윤석열 총장이 우리 아내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네. 그런 식이에요, 이게. 거의 전체가. 예를 들어서 한림대라고 쓴단 말이야. 근데 찾아보면 한림정보산업대예요. 한림대는 4년제고 한림정보산업대는 2년제 전문대란 말이야. 완전히 다른 학교잖아요. 하지만 한림이 들어가잖아. 스스로 다 용서가 돼. 성실적은 왜 써, 그러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상 받았다고 그랬나? 대외명을 쓴 거지, 그냥? 경력으로 넘어가면 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 게임산업협회. 그렇지. 이거는 다르다. 재직증명서가 현재 어느 누구도 만들어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아니, 보통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하면 위조라고 하긴 하는데, 기사에서는 위조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정아,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신정아를 보낸 그 논리대로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 후보가 지금 토론을 안 한다고 계속 하잖아요. 토론에서 분명히 물어볼 거잖아요. 어,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본인이 네. 말 걸릴 그치.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토론 능력도 문제겠지만 본인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그럼, 발언 그쵸, 다 했어요. 예. 근데 여기다 했어요. 내가 벌써 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고발, 건데, 지금. 고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이거. 근데 문제는 검찰 출신이라. 위조된 경력으로 취업을 했고, 그 취업을 해서 돈까지 받았다면, 이거는. 취업사기다? 네, 사기죄가 된다. 기망에 의해서 돈을 편취받았으니까. 중요한 건 반복적이잖아. 그렇죠. 한 번이 아니란 말이지.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국민대에 냈고 2013년도에도 안양대에다가 겸임교수 할 때 똑같이 냈거든요. 그때는 결혼한 이후에요. 이미 결혼한 이후기도 하고, 하고 지금 말하는 허위에 해당되는 경력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지원서에. 2013년도 2014년도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플러스 동행사죄. 문서를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행사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사기죄는 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자, 요 이름에다가 조민을 대신 넣어봐. 아우. 정경심 넣어봐. 이수정 교수 보세요. 어떻게든 뭐 여성에게만 가혹한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형이, 거짓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는데 이게 여성한테 가혹한 나라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아니 자 그만해. 흥분하네 자꾸.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공개한다는 건 어떻게 됐어 그거? 어? 녹취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어? 근데 못 믿겠어, 솔직히. 못 믿겠어. 믿지 마세요. 언제나 믿었나, 뭐? 그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네. 그 장모 최은순, 장모 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노 변호사님이 양평동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장부장님이 양평동 아닌데요? 양평군인데요? 아니, 항상 지적만 당하다가 아, 본인도 이제 지적할 거 찾은 거죠. 어. 자, 양평.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평으로 막 넘어가는 차례예요 지금. 아, 양평. 양평이 이게 진짜 게이트가 맞아.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어요. 새로 두 가지가 밝혀졌는데 초반부터 2012년에 개발 승인이 났는데 왜 2년 동안 개발을 안 하나. 특별한 연장 절차도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넘어갔다. 왜 2012년에 개발 승인 났는데 2014년까지 개발을 안 했는지 알았어. 환경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해서 알아낸 건데 거기가 팔당호하고 대청호가 만나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지역이야. 그것도 수질보존 특별대책 1권역이라고 그 말의 의미는 그 환경 전문가 얘기로는 절대로 허가 안 해준다잉. 포기해라. 그 뜻인데 지을 수 있는 게 빌라 하나. 빌라 한동 정도? 주민이 거기 사는데 자기 집 짓겠다. 그 정도 허용해준다는 거야. 두 번째는 학교, 공공복리시설. 아니면 군인을 위한 시설만. 그렇죠. 그리고 군사시설. 군사시설도 그냥 지을 수가 없어. 환경부에서 여기는 개발 못하게 하려고 묶어둔 데예요. 환경부 장관이 오케이 해줘야지 군사시설도 되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가 되겠냐고. 애초에 될 수가 없는 데예요. 예가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가 공공하수 처리로 쭉 연결될 경우에 한해서. 아파트로 빼서. 완전히 빼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염을 하나도 안 시킨다는 전제하에. 그러려면은 거기가 먼저 그 지역 선정이 돼야 돼. 공공하수 처리 지역. 자, 이제 이해됐죠?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한 건데 이 지역은 2016년까지 공공하수 처리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안 되는데 허가부터 나버린 거야. 그 환경 전문가의 얘기는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겠다고. 이런 경우 보셨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최훈순의 기적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최훈순. 네, 2021년 12월 15일 아주경제 기사로 나왔는데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똥물을 아직도 먹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수정말 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수도가. 근데 거기에는 원래 산이었기 때문에 하수도를 연결시킬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필요가 없지, 필요가. 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거기 하수도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산인데 거기 뭐하러 만들어. 근데 거기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하수도를 지어야겠죠. 거꾸로 아파트를 짓게 해준 다음에 하수시설을 들여주는 거야.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양평군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평군을 지었다 놨다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원래 저런 조건이 다 완비돼야 그래야 신청하고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허가를 먼저 낸 거예요. 그리고 4년 있다가 그 시설을 양평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야. 실제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하기 직전에 그 시설이 딱 들어가. 관로 연결을 2016년 5월 달에 했고 준공이 7월 1일. 그러니까 딱 한 달 반 전에. 야, 기가 막히잖아. 분양은 다 끝났어 이전에 이미. 산밖에 없는데 허가를 내준 다음에 나머지를 다 맞춰준 거지. 모든 게 사업 먼저 그다음에 요건 충족은 뒤에 후보정. 후보정의 대가 양평동의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공무원들이 요건을 딱 세워놓으면 그거 맞추려고 낑낑대는 거 아니에요. 여긴 거꾸로예요. 허가를 해준 다음에 공무원들 다 맞춰주는 거야. 왜 다 후보죠. 군대에서 옷에다가 사람을 끼워 맞추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해놓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맞았지 않는데? 최훈순이 먼저 해놓으면은 양평군에서 끼워 맞추는 그 행정이다. 한여야. 네. 거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왜 그랬냐는 거지. 왜?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양평군수가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왜? 양평 군수만 모르는 수가 있느냐 아니라 양평 출신의 도의원들 알았을 거예요. 왜 이런 이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게이트야.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끼리끼리 다 해먹은. 의혹. 의혹이라고. 네, 그런 의혹. 이번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수사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왜 안 나왔느냐고요. 우리가 떠들어서 나온 거야 이제. 이거 진짜 이거 뉴스 공장하고 여기밖에 안 떠든다? 네, 우리가 떠들어서 나온 거야. 계속 떠들어서 거기까지 가야 돼. 응? 자, 그리고 개발부담금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떠들었잖아. 그 퍼즐도 맞춰졌어.
요거 신장시 변호사님이 해설해 주세요. 예. 거기, 그, 뭐가 있냐면, 소위 김, 이, 그, 개발, 그, 공흥지, 공흥리. 예, 자, 공흥리. 자랑을 깔게. 안 되겠다. 지금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 지금. 자. 방송을 막 맞추고 와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영어로 만든 기법에 대해서 막 말했잖아. 예. 그 중에서 왼손에서 팔걸? 오른손으로 예. 자기가 자기 걸 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왼손이 팔고 오른손이 사고. 샀어.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산 다음에 마치 다른 사람이 팔고 자기가 산 것처럼 그런 거래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우리 했잖아. 그렇죠. 그 중에 딱 잡힌 게 땅을 2004년에 안 모 씨가 사요. 네. 안 모 씨가 사는데 거기다가 가등기 권리 설정을 해요. 예. 두 사람이 가등기 권리 설정을 해요. 장용진 기자가 땅이 있어. 최은순 씨한테 나중에 땅을 팔아. 근데 땅을 사자마자 요 두 사람한테 가등기를 딱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약 등기라 그래가지고 나는 네. 이 사람한테만 팔 거예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하고 예, 그 매매 예정 가등기가 있는데 매매 예정 가등기 이 두 사람한테 팔 거야 라고 하는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치. 이 사람들한테 넘어갈 땅이에요 넘어갈 라고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 기자가 저쪽으로 그 땅을 넘기려고 하면 요 두 사람을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어 우리가 권리 있어 우리가 이 땅 우리 거야 하고 두 사람이 달라 그러면 얄짤없 아 그 사정 없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요 두 사람을 싹 빼고 여기서 여기로 땅이 넘어가야 되는데 땅이 최 씨한테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두 사람 가등기가 안 없어져. 살아 그대로 있는 채로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열흘인가 뭐 20일인가 지난 다음에 빠진단 말이지. 그럼 이게 뭐냐. 실은 이 두 사람 명의로 장모가 땅을 갖고 있었던 거다. 혹시 내가 땀만 먹고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두 사람 이름을 걸어놔가지고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2년 뒤에 싹 일로 넘어가게끔. 그리고 안모 씨가 최은순 씨한테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서 이때 땅 가격이 엄청 오른 것처럼 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 아, 네. 정말. 김모 씨, 이모 씨는 가라였다는 뜻이에요. 예, 네. 가라예요, 어쨌든. 가라였다는 뜻이에요. 원래 장목고라는 뜻이에요. 안모 씨 이름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그 땅은 그때부터 이미 장목고라는 얘기예요. 예. 네. 요게 의미하는 바는 2년 동안은 장목계 아닌 것처럼 해놨어요. 그리고 그때 신고가가 3억 6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나중에 장모가 안모 씨로부터 땅을 얼마에 샀다고 하냐면 45억에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건데 안모 씨 거인 것처럼 해놨다가 자기가 다시 45억에 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싸게 사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45억 플러스 5억 해서 전체 총 50억을 주고 땅을 사요. 50억을 주고 땅을 사는데 62억이라고 얘기를 해서 개발 부담금을 빵을 만드는 자, 거예요. 원래 땅을 싸게 샀는데 남의 땅이냐 해놨다가 자기가 그 땅을 비싸게 사서 내가 돈이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려고 처음부터 짠 거야 이게. 왼손으로 3억 6천에 사서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45억에 팔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땅값을 많이 부풀리지 않았다가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다시 이걸 조정하는 과정이 세 번 있었다는 거잖아. 만약에 이 김모 씨, 이모 씨가 가라가 아니라면 이거부터 해결하고 사야 되죠. 안 그러면 사놨는데 어머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땅이네. 안 되잖아. 그거 신경 안 쓰고 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가라는 얘기야. 그거가 들킨 거야. 물론 저기서는 부인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그 안모 씨를 제가 만나보려고 안모 씨 주소지를 지금 변호사가 뭐라고 할까 봐 지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어. 내 눈치를 보는 거야 맨날. 아니 내가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분은 내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모 씨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에 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 설정을 먼저 해제했으면 안 들켰을 거야. 근데 신경 안 쓴 거지. 그러니까 해제를 먼저 하고 넘겨야지. 그러니까. 예, 이양수 대변인이 그쪽에서 어제 입장을 냈더라고요. 사실 무근이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의혹 제기에 형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냈는데 최은순 씨와 가등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야. 최은순 씨와는 김모 씨, 이모 씨의 가등기를 설정한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끝. 왜 소유권이 최은순 씨한테 넘어간 이후에 두 사람의 가등기가 해제됐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당시 공시지가가 5억 9천 정도예요. 근데 그걸 왜 45억에 샀느냐.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형사 조치할 겁니다. 근데 네. 그럴 때 하는 방법은 김모 씨와 이모 씨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얘기를 잘 하는 방법. 할 수 있지.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김모 씨랑 이모 씨가 중간에서 또 어떻게 말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번 요양병원에서 그 원장 얘기한 것처럼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리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표할 수가 없다. 국리 중이다. 발표할 수가 없다. 국리 중이라서. 장모권은요, 그쪽의 대응 패턴을 보면 최소한으로 대응하고 모른 척 한다예요. 네, 맞아요. 너무 거기다가 말을 얻는 순간 문제가 그러니까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응하고 모른 척 한다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나왔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사과하겠냐 이 얘기 나왔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네요. 여러 가지 건들 중에 요 양평권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뷰티풀해. 어머 이렇게까지 해냈네. 경찰관들이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지금 취재를 돌려보니까 경찰관들이 왜 당황해?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대요. 온갖 수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양평경찰서 무슨 형사 두 명인가가 담당을 했다가 담당 불가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으로 넘어갔어요. 가등기권은 안모 씨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김 씨, 이 씨 가등기 권리자 있죠. 이 사람들을 취재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국리 중일 거야. 벌써 국리하고 있겠지. 원래 나에게 우리 권리가 늦었다 있었다, 이미 장용진 큰일 났네. 어, 뭐 하는 거야, 기자가? 그런 사람 늦어. 안 찾아, 이렇게 발이 느려. 어? 발이 느려. 발이 느려. 자, 그러면 녹취 언제 나오는 거야? 맞다. 지난주에 녹취 나온다 그랬잖아. 없다니까, 그러니까. 없다니까. 어, 하여튼 나오긴 나오는 거야? 기다려주세요, 좀. 예. 네. 아우, 정말. 아까 한국 애니메이션 대상. 이렇게 쓰는 머리 있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과감해. 그렇게 머리를 쓸 수 있는 재능을 갖춘 분들이에요. 양평 한 거 봐요. 뷰티풀 하잖아. 본격적으로 뒤지잖아요. 수많은 게 나올 거라고 해, 난. 진짜로. 어머나. 생각보다 이분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동안 안 걸렸거든. 장모를 생각해봐요. 평생 처음으로 걸린 거예요. 양평도 마찬가지잖아. 어제 그 장모 재판이 있었어요. 피고인신문도 뭐. 피고인신문도 하고 그랬는데. 40분 동안 버텼는데 뭐. 40분 동안 피고인신문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라고 그러냐고. 뭐 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 안 해버렸어요. 본인들은 지금 다 자신들이 청와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갔어 마음이. 네. 사생부도 적고 계실런지도 몰라요. 여기 사생부에 하나 들어가 있을까요? 나. 이거는. 자 하여튼 그럼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안에 나온댔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오빠 일어나! 마녀가 물을 끓이고 있어! 어떡하지? 우릴 잡아먹으려나 봐! 아니, 떡볶이 국물 끓이는데?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먹는 고추마녀 떡볶이 세트. 마법의 소스가 들어있어 더욱 매콤하고 맛있다. 고추마녀 라볶이도 있어요. 딴지마켓에 있다. 2022년 뭐 있는지 꼭 아시죠? 정권 뺏기면 저는 감옥 갑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가 안 돼요.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네. 감옥도가 무서워. 무서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스베이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봉주 TV도 네. 이거 편집하면 안 돼? 네. 정봉주 TV. 아님 밤 중에 주진우입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월 9일 날 반드시 정권을 지키겠다. 결결인 마음으로 호랑이처럼 으어. 안녕 밤중에 주진우 라이브 정봉주 TV 감사합니다. 구독해. 정봉주 주진우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요새 100분 토론도 막 나오고 그러시대. 네. 의원님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주진우 취재 못한다고. 기자가 취재밥을 먹어야지 무슨 방송밥을 먹고 사냐고. 대통령을 잡은 기자인데 뭘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작업복을 입고 와서 작업 멘트를 날려. 자, 의원님. 네. 오늘 나 우리 꼭지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 쫙 한 번에 정리하고 가세요. 네. 네. 오늘 칠판 쓰지 말고 그냥. 그래, 칠판 네. 쓰지 마요. 의원님의 지금 띠어리가 있어요. 띠어리. 그 띠어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띠어리는 여성 중고가 의류 이름인데. 여성분들은 다 알잖아. 갤러리아밖에 없는. 자, 띠어리. 정봉주 띠어리입니다, 이거. 윤우진 구속 사태가 일단 윤우진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윤 대응부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아니, 주진우로 하는데 윤우진을 몰라?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은 2012년에 뇌물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됩니다. 2012년 경찰에서 뇌물을 준 정황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7번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다 그어버리고 6번 긋고 한 번만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윤우진이 도망갑니다. 해외로 도망가죠. 홍콩을 통해서 태국으로 튀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왔다 갔다 8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지난 9월 30일 날 구속된 최모 씨라고 인천에서 낚시터를 크게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수배당한 적도 없어요. 수배당한 윤우진을 수발들기 위해서 8개월 동안 같이 다닙니다.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내려요. 저도 83년도에 1급 수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1급 아니야. 1급이야. B급이야, B급. 어디 B급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더맨더머. 오늘 나한테 당하면서 속으로 반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네 머리 쓰고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형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눈 좀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오늘 빨리 피곤해 오늘. 아니 그런데 8개월 만에 그 잡혔습니다. 태국에서 잡혔나? 태국에서 잡혔습니다. 태국에서 잡혔나? 네. 잡혀갖고 압송이 돼요. 네. 압송이 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해요. 검찰에서 반려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와요. 아, 적색수배. 그러니까 인터폴이 잡아왔는데 공무원이 튀니까 그 파면이 된 거예요. 뇌물 혐의로 그 조사를 받다 도망갔어요. 당연히 파면되죠. 생각해봐. 사표를 내고 간 게 아니라 현직 세무서장이 튀어가지고 8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인터폴에서 잡혀 들어왔다고.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해.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골때라 사건이. 근데 48시간 만에 구속이 안 됩니다. 그 나오니까 자기를 파면시킨 국세청을 상대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닌가? 네네. 경찰에서 검찰로 가져갑니다. 도망자였으니까. 근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봐줘요. 아니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오잖아요. 무혐의 처리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해서 또 이겨요. 그렇죠. 왜냐면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복직을 해서 정년 퇴임을 해. 이제 유명한 기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기사 쓰면 이거는 진짜 완전 베스트셀러야. 근데 그 기자가 지금 방송밥을 먹고 있어. 취재는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2018년인가 2019년에 정년 퇴임을 하죠. 정년 퇴임하죠, 바로. 정년 퇴임을 한 다음에 세무 법인을 만듭니다. 세무 컨설팅과 뇌물과 깻잎 한 장 차이예요. 돈을 수백억을 벌었다고 소문이 돌죠. 2012년에는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수백억 대 돈을 벌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둘이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연녀가 자료를 통으로 들고 제보를 한 겁니다. Love is chemistry. 뭐라고요? 이게 한 30년 전에 타임지 커버스토리 제목이에요. 사랑은 화학물질이다. 3년이 지난 화학물질의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뇌에서 더 이상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일하게 정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봉주 아닙니까? 정봉주 아닙니까? 정으로 산다. 정봉주.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데 웃겨.
아니 근데 그 여자만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이 최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 따라다녔던 사람. 오른팔 최 씨 있잖아요. 그 최 씨가 사람을 물어봅니다. 내가 오른팔이다 그러면서 세물 오비 있는 사람 다 만나요. 그래갖고 와이모 씨에게 4억 3천만 원 받습니다. 근데 4억 3천만 원 받은 것 중에 노란 농협 봉투에 넣어갖고 1억 몇천만 원 든 거를 윤우준 씨한테 주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윤우준 씨를 지나가는데 봉투를 주는 걸 직접 목격했다 이래갖고 이 자료를 들고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고객. 그렇죠. 고객이 와서 돈을 예. 최 씨한테 줬는데 예. 최 씨가 그 돈을 윤우준한테 주는 걸 내가 봤다. 봤다. 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 예, 그 증언이 경찰로 들어간 걸 아니까 윤우준 씨가 그 Y 모 씨를 만나서 야, 너 입장 이해해. 어? 가져가 그러면서 1억짜리 수표를 흔드는 거를 몰래카메라를 딱 설치해놨는데 돈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7월에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이건 뭐 증거가 왜냐면 돈을 났습니다. 안 받았으면 1억을 흔들면서 돌려줄 리가 없잖아. 그 전에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입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모 씨가 제보했던 자료 있죠? 그 내연녀가 제보를 해도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는 언제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지 그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아주 똘똘하고 몸집이 큰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그 막내 동생이 시골에 충청도 어디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누구냐면 윤대진, 윤우진의 막내 동생. 소윤.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형하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형이라고 그래요. 윤대진 얘기가. 숙소도 상계동에다 마련해. 그때 상계동 집 살 때. 서울로 불러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우리 동창들이 많이 나온 재원고등학교를 나옵니다. 상계동 그 불암산 중턱에 재원고등학교 있거든요. 재원중학교, 재원고등학교. 내가 재원중학교 2회. 네? 거기 감옥 갔더니 7회 후배가 의원님 저 재원 7회입니다. 그러니까 5년 후배야. 어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랬더니 저, 딴 데로 가지 말고. 아니 딴 데로 가야 돼 이거는. 저 징역 좀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냐니까 17년 6개월째입니다. 홍성에서? 홍성에서. 홍성에서. 그래서 그럼 거의 나갈 때가 됐네. 그러니까 의원님 나가고도 5년 뒤에 나갑니다. 조폭은 가석방이 없어요. 22년 6개월을 살고 출소했는데 그 재원중학교 7회. 내가 2회. 알았어. 네. 걔가 그래서 이 윤대진이 재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서 서울법대 간다는 거는 거의 천재적이에요. 또 서울대 가갖고요. 윤대진은요. 1학년서부터 4학년 때까지 학생 운동을 빡세게 합니다. 그 디테일을 조폭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조폭과 무관한 거예요. 조폭은 왜 끝났어. 잠깐 등장한 거야? 재원고는 왜 나왔어? 재원고 설명하기 위해서. 까메오로? 어. 윤대진은 고시를 3번 떨어졌고 윤석열이 23회, 구수 23회. 사람이 구수하게 생겼잖아요. 구수했잖아. 네. 그리고 윤대진은 3번 떨어지고 거기도 늦게 돼갖고 25기. 2019년 검찰총장이 돼서 검찰총장이 돼갖고 바로 조국을 치잖아요. 조국 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요. 소윤이. 소윤이. 대윤 소윤이라고 불렀어요. 대윤은 윤석열, 소윤은 윤대진. 윤대진인데 윤대진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제일 로비를 세게 한 게 윤대진이가 운동권 출신이고 민주당이 아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제일 세게 로비를 해요. 윤대진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자 그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윤대진은 소유는 무조건 자기가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부에서 안티세력이 나오면서 딱 태클을 겁니다. 그때 윤대진이 아하 윤대진은 내가 물 먹었구나. 수원지검장으로 가 있었죠. 그때부터 윤대진과 윤석열은 갈라서기 시작을 하는데 윤대진이 점점 물러납니다. 잠깐만 의원님. 이제 이 아, 중요해요 이게. 어차피 다 나갈 건 아니고 편집될 텐데. 그래?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요지는 그거잖아. 대윤과 소윤이 절친이었는데 검찰총장이 대윤이 되고 나서 소윤이 서울지검장에 못 가고 물을 먹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완전히 틀어지진 않았어. 그때도 수원지검장도 꽤 높은 자리예요. 수원지검장은 다음에 중앙지검장 갈 수 있는 일정 정도 예약이 된 자리야. 근데 여기
한번 돌아오는 정도. 돌아오는 자리죠, 거기는. 돌아오는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결정적으로 언제 당하냐 하면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시킨 거 잘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출국 금지시켰냐 해갖고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다 내려보내요. 그랬지. 뜬금없이 갑자기. 거기서 누가 이걸 수사하냐면 이정섭이 수사를 해요. 야, 너 이리 와봐. 윤대진을 소환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그때 수원지검 있었을 때 당신이 사고 친 거 아니야, 이게? 그때 이제 윤대진은, 아, 끝났구나. 김학의 거는 기획이었는데, 걔네가. 그 당시 김학의 출국 금지를 시키는 그 명령 라인에 윤대진이 있지 않았냐. 있었죠. 그때 검찰국장이었었지.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를 빡세게 조사하나? 라고 할 만큼 조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윤대진은 공수처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으로 가지고 조진 다음에 공수처를 넘기는 걸 보고 윤대진이 아, 나를 쳐내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조사를 받고 나서 술자석에 같이 있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술 먹다 분통을 토하면서 이 자식들 봐라. 그때 돌아선 거를 주위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조사받는다는 걸 못 견뎌요. 아니 그리고 재판을 후배한테. 재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 못 견뎌가지고. 그것도 에이스였던 사람이. 예. 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천에 있습니다. 윤대진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뜨긴 했는데 윤우진 세무서장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윤대진이라고 하는 동생이 검찰에 버티고 있었던 거죠. 에이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윤소윤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그런 실력자들이 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지. 실제 윤우진이 다시 돌아와야지. 도망갔다가 들어와서 나 이거 억울하다 전화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윤대진 소윤은 형을 무척 어려워했어요. 어깨동무하면서 술 먹고 다닌 거는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윤대진 동생은 어느 날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2020년 초에 야, 저 윤석열 왜 저래? 라고 민주당 의원이 윤대진을 찾아갔을 때 윤석열 얘기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난 모릅니다. 그게 2020년 명백하게 아주 초. 네. 그때 이미 끊어졌더라. 그때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죠. 끊어졌다. 여기서 잠깐만 의원님 흐름을 위해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 윤우진 다 증거가 있음에도 구속시키지 않고 있다가 왜 구속시킨 거예요 이번에? 검찰 내부에서도 대윤 소윤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1억짜리 흔든 거 보면서 추정컨대 누군가가 윤석열에게 확인을 했겠죠. 나 윤대진하고 더 이상 거래 없어. 의원님 생각은 이거네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는 얼마든지 있었지. 그 증거는 다 있었죠. 소윤 대윤 둘 다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요 둘 사이가 틀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었을 것이다. 대윤과 소윤이 갈라진 게 공인되면서 윤우진을 쳤다라는 게 서초동 평론가들의 얘기인 거예요. 서초동 평론가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쳐도 되는가. 윤석열에게도 확인해봤겠지. 분명히 확인해야죠, 그건. 근데 윤석열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난 더 이상 무관하다라고 신호가 갔기 때문에 고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검찰 뿌띠끄라고 하는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수부 출신들이 만들어갖고 기소 직전까지 막아주는 데인데 얘들이 완전 소식통입니다. 그쪽에서 보는 게 윤석열과 윤대진이 갈라선 걸 보고 윤우진을 구속한 것이 가장 정설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 꺼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윤대진의 입을 무서워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건 결론이고. 의원님 제가 보낸 기사 하나 있잖아요. 중앙일보 기사 하나. 거기서 얘기를 시작해야 맞는 거지. 윤석열 후보가 특검을. 네, 거기서 얘기를 시작해야지, 네.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대정등 특검 하자. 그랬더니 당에서, 좋다. 자,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대정등 특검 하자.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좋아. 대정등 받고. 부산저축은행도 해. 부산저축은행도 해. 라고 대쳤잖아. 대쳤더니 국민의힘에서 좋아. 그럼 부산저축은행 받을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받으면 어떡해. 라고 했다는 그 얘기를 의원님이 하세요. 이제. 아, 여기서 해, 니가. 아, 나 힘들어. 계속 나만 시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특검 하자. 네.
그러니까 이게 편집 이어지지가 않아. 아, 이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뭐가 웃겨? 어? 편집 여기서 그런데 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 좋아 대장동 특검 좋아 받고 부산저축은행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부산저축은행까지 같이 하자. 그렇지 그때 그 돈으로 지금 시작한 거니까. 그랬더니 사정도 모르는 국회면서 좋아 부산저축은행 받아. 처음에 받았어요. 받았지. 받았지.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전화와서 펄쩍 뛰는 거예요. 이 기사로 나온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나와. 중앙일보 기사는 윤석열 칭찬하라고 낸 거예요. 꼼꼼하게 챙긴다고. 그렇지. 꼼꼼하게 챙기는 후보에서 힘들다. 부산저축은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의원님한테 날려보냈거든.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거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다. 칭찬 기사인데 그 내막은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특검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화를 낸 건 팩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 후보는 중수 이과장, 부산지검 제2차장 윤대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무 라인에서 밟았던 것은 윤대진. 실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했습니다. 담당자예요. 윤대진은 다 알고 있는 거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 싹 알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윤대진이 특검에서 저쪽 편으로 붙는다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서 부산저축은행 특검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고 추정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담당자가 지금 나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 만약에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윤 대진은 피의자 자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1차로 조사를 받아요. 아 이건 상부의 지시로 그때 당시 이마저마에서 덮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윤대진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하는 게 윤석열일 것이다. 이 부산저축은행은 여전히 살아있는 휴화산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하고 등을 돌리고 있고. 긴 소리에 요지는 부산저축은행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윤대진이고 윤대진은 자기 형이 뇌물죄로 구속되는데 아마 그 배후에 윤석열의 오케이 사인이 있지 않았을까. 오케이 사인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지경이 그래서 우리는 제천을 가고 싶다. 연소는 제천에 있습니다. 자, 긴 소리 이해했죠? 예. 왜 여기까지가 정봉주 띄어리였습니다. 연소원이 제천에 있어요. 자꾸 제천을 가잖아 나한테. 자. 이상한 사람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길게도 얘기했다. 40분을 냈네. 요 편집하면은 8분짜리야. 자, 월말 김어준. 자, 구독 한 사람. 그러니까 자, 재밌다 없다. 그치 뭐. 재밌다.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길 것 같다. 그렇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선은 그렇게 치르는 게 아니에요. 대선은 내가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대선은 그렇게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전망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